이번에는 에어브러시가 아닌 다른 툴을 활용해서 사진을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합성이니까 두 개의 사진을 똑같이 불러줄게요. 저는 스크린 크기 사이즈로 캔버스를 만들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동작에서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셔서 두 개의 사진을 불러주세요. 사진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하고 가운데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합니다. 사진 두 위치를 다 잡았고요. 이번에는 여기 사진과 사진 사이 여기 이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글씨 쓸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과 사진을 합쳐줘야 되거든요. 손가락 두 개로 레이어 두 개를 꼬집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사진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어요. 그리고 여기 선택 툴에서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패더라고 있어요. 패더를 10 정도로 좀 해줄게요. 그리고 세 손가락을 쓸어내려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세 손가락을 쓸어내렸는데 이런 툴이 나오지가 않으면 지금 설정 값이 다른 값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여기 제스처에서요. 설정에서 제스처 제어에서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에서 세 손가락 쓸기에 탭이 켜져 있으면 되세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좁아서 조금 더 느려서 한번 잘라 볼게요. 이번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레이어를 항상 추가를 해주시고요. 색상을 여기 푸른 쪽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 나비에 있는 곳에서 하나를 좀 추출을 해서 써보려고 하고요. 제가 레이어를 다 나눠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이 레이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 툴을 눌러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사진을 불러왔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을 지우면서 이 가운데에다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시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택 툴에서 직사각형 네모를 그려서 패더를 주시고 글씨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타원. 직사각형은 조금 전에 해봤으니까 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펜슬을 움직여 봤을 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원,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손에 화면에다가 대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정원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패더의 양을 10% 해주신 다음에 세 손가락을 쓸어내리시고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사진 합성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